안녕하세요. 자랑같은 경상사입니다. 이 영상은 경상대회 영상인데요.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사의 훈련 방법,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목을 정한다면 당신은 왜 포디엄에 오르지 못하는가,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시즌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?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당신이 포디엄에 서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,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자입니다. 지금까지는 우리는 열심히만 했습니다. 2등보다 안장이 많이 오르면 1등 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. 각종 훈련기구와 훈련 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어플 등의 등장으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. 당신이 포디엄에 서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, 남 따라하지 말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라입니다. 자, 그럼 제 훈련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이 그래프는 1년 계획표인데 우리 같은 동호인들에겐 3월부터 시즌이라 11월부터 준비하니 훈련 계획 일정이 짧습니다. 훈련 계획 일정을 세분화 한 건데요. 한번 보시고 대략 참고만 하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프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엔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베이스 훈련에 중점을 두는데 저는 머리가 복잡해서 존투만 연락이 탑니다. 필드에서는 파미가 없어서 오로지 제이프트로 하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파미를 구입했습니다. 참 훈련의 시작은 정확한 파워 테스트인 거 아시죠? 자, 그리고 당신이 포디엄에 서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,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자기 마음부터 다스려라 입니다. 사실 저도 이게 제일 안됩니다. 이 훈련 계획 타임라인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 베이스 훈련은 존투만 하고 간혹 템포나 양극화 훈련을 하는데 힘들어서 잘 안합니다. 그리고 빌드 훈련은 팀라이딩 때 동생들 핍받는 걸로 만족하고 특화 훈련은 혼자 탈 때는 스트라바 PR 갱신이나 코문 도전하러 가서 하얗게 불사릅니다. 여기서 잠깐만, 혼자 탈 때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제만의 방법으로서 코문 도전한 거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매주 MTB 대회가 열리는 시즌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엔 일주일 단위로 존투만 주 3회 그리고 주 1회 정도 특화 훈련을 하는데 동생들과 탈 때는 인터벌 위주의 레이스와 훈련 탈 때는 콤 도전을 간간히 섞어줍니다. 어차피 대회 자체가 레이스라 특화 훈련은 주 1회 정도만 제이프트로 인터벌 훈련이나 그리고 임도와 싱글 정도 할 겸 콤 도전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대회 끝나고 막걸리 한 사발과 여러 선수들과 즐겁게 인사하고 대회에 관해서 리플레이 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마지막 단계인 테이프링입니다.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거죠. 그래, 신나게 달렸다. 아쉬운 점은 또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는 겁니다. 표를 보시면 저는 일주일 단위 훈련할 때 저렇게 비중을 두고 TSS 600 정도에 맞춥니다. 그리고 경기 배적으로 전체 성능도 좋아야 되고 특히 MTB는 다운힐과 싱글을 잘 타야 포디엄에 설 수 있습니다. 이상 두수 없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몸을
어떻게 폼을 올릴까 연구하다가 저의 생각을 올려봅니다. 두수없는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영상 보시면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죠. 이때 이 경산대회도 저의 마지막 대회였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 펑크 나는 바람에.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수술 잘했고요. 이제 회복하고 재활 잘해서 아마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필드에 나가지 싶습니다. 그럼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. 내년에 대회 영상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았어.